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들어가 볼까요? 밤킬라이 목재로 만들어 단단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회전문을 지나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위치한 1층 공간이 나오는데요. 옛 건물의 내 외벽을 그대로 살려서 인더스트리얼 컨셉으로 완성했습니다. 한층 위에 2층 역시 임대를 목적으로 만든 공간인데요. 1층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주거 및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분할해 놓았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주거 공간이에요. 아,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. 네. 네. 올라가는 길목도 근데 굉장히 감각적인 거에 네. 소재가 독특해요. 네.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소재랑 좀 다른 게 다 철제 소재를 쓰시면서 문도 이렇게 철망을 사용하셨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 공간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여기를 다 닫으면 너무 채광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철망을 같이 사용했고 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 철 계단이라서 네. 철 계단, 철 난간, 철문 네. 거기에 너무 다 지루하니까 이제 네. 철망을 써서 조금 더 그 조형적인 느낌을 표현했어요. 아~ 오, 이제 나무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고 들어서면서 돌 장식이 또 독특해요. 네. 아니 잠깐만요. 네. 아, 이거 새로 부착하신 것 같진 않은데 느낌은 네. 진짜 만드신 것 같아요. 새로 부착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건 원래 네. 그 나무로 다 이렇게 네. 커버가 되어 있었어요. 아 원래 네. 예. 철거를 하고 보니까 네. 너무 이 디테일도 예쁘고. 네. 아 이게 네. 그러면 철거하고 남은. 안에 있던 네. 그냥 자재예요? 그대로. 아, 그대로 살리셔서 위에다 코팅만 하셨나봐요. 네, 그렇죠. 먼지 떨어지지 않게. 이야, 네. 저는 이거 장식품을 어디 갖고 와서 붙인 줄 알았어요. 석판 갖다가 붙인 것 네. 같죠. 기존에 있는 네. 그 건축에 있는 뼈대 같지는 않아요.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오래된 주택을 사서 꾸밀 때 무조건 다 버릴 게 아니군요. 네, 그렇죠. 네, 살릴 건 살리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네. 여기는 빈티지 스타코라고 해서 예. 단열도 되면서 예. 내구성이 강한 예. 재료로 도장을 한 거기 때문에 네, 네. 여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과 여기에 러프한 느낌이 같이 만나서 예. 또 다른 조화를 만들어내요. 벽과 철문의 딱딱한 느낌을 중화하는 나무 계단. 같은 나무 계단일지라도 소재와 색에 따라 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. 여기가 저희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. 예. 네네. 아 그래요?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? 아 네, 저희 안쪽에? 어머님. 아 여기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 저희 좀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집이 좋은 공간인데도 어떤 앤틱의 느낌이 네. 굉장히 넓은 집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법한